4.3 그 난리 때 아버지와 동생이 희생되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라는 그 책모는 여든 넘은 나이에도 삼촌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제사 벌초는 물론 묘 이장까지. 그것이 살아생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라 여겼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손은 아버지네 사형제를 하신지 나 혼자뿐이라고 하네. 저 대정읍 그 고향 영랑리이신 산소 5자리 하고 또 서홍동에이신 작은 아버지 한 자리 하고 신일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하고 다인의 10자리를 어머니 돌아가시네 납결모에 놨다네. 같이 다 모셔네. 나 마음이 전부 일해진 것 같고 나 살아있는 동안 일 다 한 것 같아. 지금이 막 마음 편안하게 좋아.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 영주 씨를 뽑고 10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사명감으로 농사 짓고 나무 팔고 양재 학원 다니며 열심히 열심히 자신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조금 배고픈 듯 하면 내일은 좀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삼촌. 저는 1943년생 고옥화입니다. 손이 말썽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손마디가 저리고 움직이는 것조차 여의치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만 일만 하다 보니 나무의 옹이처럼 손가락 마디마디 옹이 가진 고옥화 삼촌. 손을 바라보다 보면 어린 시절 참혹했던 그날이 다시 떠오릅니다. 삼촌 6살 때 그 사삼이 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하고 삼촌을 그때 여의었다고 들었어요. 예. 10월 열흘 날이니까 메밀 비례 가진 아빠 영영 갈로 띠고 철리는데 이 헌병들인가 총 메고 그 헌병 모자 쓴 두 분이 들어와네. 주인 어디 갔어? 경 드러난 어머니는 바쁘는데 경 드러난 저기 점잠된 경 말로나 얼른 이래 내보내면 저 요기강 말 좀 들어봐그네 보내케. 경은 그저 점잠때는 안에 아버지는 그냥 따라 나간 거라 그 사람들을 따라 나가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희생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 그런데 아버지는 10월 열흘 날이고 작은 아버지는 6월 14일 날인데 그 제사들이 경 많아서 홍동에 6월 14일 날 돌아간 어른들도 경 많고 할아버지가 그 아들 시신 찾으러 정방폭포에 예.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전화죠. 짊어져. 지게에 전화대. 아들을 영 죽은한 뻣짝 해신한에게 지게에 전화대. 아들 둘 한꺼번에 죽고 경은한 그냥이 막 화병으로 목에서 피가 탁탁 나다네. 1년 만에 7월에 죽어버. 아버지는 6살에 죽고 우리 할아버지는 7살에 죽었어. 나 7살에. 그 당시에 이제 삼촌네 집에서도 그런 희생들이 있었지만 마을도 또 굉장히 흉흉했었다고 네. 들었어요. 그때 네. 막 무서운 일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손만 영 가리켜불면 죽여비죽여 그걸 뭐 잘못된 큰 소리를 지르거나 그때 나도 겁낭 울지도 못했죠. 울면 뭐 자이 죽여불라 하면 죽여불 때 죽여 어떤 얼마나 무서워하거나 이제 주룩 말로 곡경해져서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그 말 한마디 어디가 할 말 할 때가 있어 다 곧지 죽었지나 딴 사람들도 남동생도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또 네. 잃어버렸어요. 네. 옛날 마루빵 잘 놔주지도 아니고 이 저 나룩찌기나 보리찌기나 그런 거 영 꼬라그네 거길 사는데 온돌 해진 것도 아니고 밥 해 먹을 굴목 찢어진 것도 아니고 추우니까 감기로 해 죽었을 테죠 무슨.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슬픔조차 안으로 꾹꾹 눌러 담아야만 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살고자 온 마음을 다했던 고옥화 삼촌. 나무 파는 일은 물론 어머니를 도와 명주 씨를 뽑으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지금 모두가 예. 다 사라지고 예. 삼촌하고 어머니 이제 둘만 갑자기 둘만. 남게 된 거 아닐까요? 예. 그 후로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 이제까지 살아가네. 어머니 요 101살에 돌아가셔서 예, 2016년도에 늙어도 낮잠 자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낮이 잠잠은 어릴 때라도 낮이 톡 들어놓은 자는 꼴을 오늘 한 번도 안 보고 나도 어릴 때부터 그 고생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면서요? 안 해본 일이어서 나 그 뒤 초등학교 5학년 땐 저 우회강 나무 해다근에 그 나무 저근에 아침 새벽이 서귀포항 그 나무 파랑 또 서홍동에 올라가근에 서귀국민학교를 다녀시나 그처럼 해도 중학교를 안 보내주젠 어느 뭐 해신디 막 울멍 쫓아다니면 중학교만 막 가전하나네 이모부 형님한테 멀리 무슨 말을 그 이모네 집에 갔단 허나네 옥하어머니 막 벌어근에 밭 하나 사주는 것보단 아이 공부 거리청 놔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경험은 경 말을 해주는 거라. 하긴 삼촌네 그때만 해도 그 여성들이 초등학교 네. 가는 것도 되게 어려웠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갔죠. 그때 거지만 해도 경영 중학교 겨우 나와 지난해 또 양재학원 다니게 넘은 또 양재학원 서귀포 솔동산 거기도 가보자는데 왜 양재학원 그때 다니고 싶으셨어요? 고등기술학원에 넘은 그건 무슨 기술이라도 좀 배워질 거 아닌가 해네 1년짜리는 한 가쪽에 양재학원까지 가서 고급 기술을 배웠는데 무사 양장점 같은 걸 안 차리셨을까 그때? 돈이 어서 그니 그 천도 못 산 사람이 양장점을 어떤 경 해줍니까? 양장점. 그때 옷이라도 자기 아래 옷, 위에 옷 그거 다 해그네 그런 거 입을 정도로 하지 못하신디. 그 천을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게 공짜로 주는 것도 없고. 고옥화 삼촌의 삶의 무기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주눅들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몫을 다하려고 더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 삼촌이 결혼하시고 나서 정말 그 농사를 굉장히 열심히 지으셨다고 예. 들었어요. 예. 굉장히... 남편분은 공무원이셨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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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이후에 나 뭐 밭이 어성 일을 못했죠. 건강해네 일 못하진 않으시니까 자기 밭이시면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해네 저 서홍동에 900평만 처음 촐밭을 사시나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 그걸 산 거라 사난 결혼은 난 그다음부터 나 그때만 그 잔디만 다 매멍 촐비어두네 그거 해그네 제초제도 없을 때나 66년도에 제초제 무슨 누게 그거 손으로 파멍 그다음은 또 뒤에 조금 봉급사 타신데 어떤 사이신데 현안에 그 촐밭 하나 더 1200평짜리를 더 늘는 거라 그것도 촐밭 그러나 그 뒤도 그 마찬가지로 그 밑에 밭한 것처럼 경에 눌러내. 사실은 어머니랑 그 두 분이서 사삼 이후에 사실 때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제주도가 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식계명질, 제사명질. 그것 때문에 또 삼촌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사명질 10번, 어머니가. 10번. 없는 살림에. 없는 살림에. 우리 지금 시아버지, 아들 내성대 다 죽으라. 내성대면 다 썼다니 할머니. 또 우리 또 어머니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우리의 조상 고조 징조 하나네 거기까지 다 제사해야 된 거 맛이 다 해주게 이제 아는 지 얼마 안 됐죠 어머니는 오직 그거 장만 하느라고 뭘 못한 거라 떨이 낭장실 하고 뭐 하고 당신은 당신 할 책임만 끝까지 잘 하느론 소상하고 대상하고 꺼지 하고 그 외에 떠른들 걔나 어머니 일생이 너무도 이 세상에 어신 어른이라 그럼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 생선 한 마리 못 드시고 가셨어요? 그거 안 먹어서 그처럼 당신만 그걸 해그네 뭘 하자니 생일 때라도 음식하면 그거 한번 끓여드리면 그거야 어떤 해실런지는 몰라도 당신만 행 톡하게 그거 잘라그네 그거 먹지를 못해주게 삼촌 이제는 여유도 있으시고 삼촌은 이제 드셔도 되잖아 마시 걔는 그거 죄책감이 막 생기는 거라 이거 인혁도 살만 하고 그래도 놈든 공무원이나 이제 잘 사람 아이들 뭐 다섯 명 대학교 시키고 걔도 어머니 형 그거 그 생선 해근에 곧지 먹게 한 걸 안 해봐서 어머니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정말로 몇 년을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그 고마움을 말로는 표현 못 해주게 당신을 희생하고 경 살아온 생각하면 이 세상엔 더 없는 엄마라 생각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고맙다는 말씀 해본 적 있을까? 잘 못해봤죠. 그것도 어머니 고맙습니다 한 말을 못해봐서 나 마음으로만 그냥. 80평생 살아남은 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 몫을 다하기 위해 한시도 곱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안식처를 마련한 지금, 비로소 짐을 내려놓은 삼촌의 얼굴은 이제 평온합니다. 오늘이 배고파도 내일이 좀 든든하게 살려는, 오늘만 조금 전향하면 내일은 좀 행복한 행복이 올 것이다 하는 전향정신이 제일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땐 너나 할 것 없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학교 공부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게 한이 되고 또 한이 되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못 배운 한을 대물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맨날 밭에 가고 일러 당구나 나가 못 배우나 아이들은 꼭 시회사를 만들지. 6학년 때 전학 가고 중학교 1학년 전학 가고 딸들도 고등학교 다 실어간 하고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 대물림 하지 말자 내가 억척같이 잘 했수다게. 해녀 물질이면 물질, 전분 공장일이면 일, 결혼 후에도 계속된 고된 농사일에도 아이들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사나운 세월을 헤쳐온 삼촌. 저는 1944년생 정동렬입니다. 허리병이 또 도졌습니다. 30분 앉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리 한번 펼새 없이 살아온 까닭에 허리병을 얻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아이들 키워낸 훈장이라 생각한다는 정동렬 삼촌. 삼촌의 고향은 안덕면 사계리. 그곳에서 삼촌의 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인 안덕면 사계리가 삼촌의 고향인데, 예. 오남매 중에 막내셨다고요? 막내. 그럼 귀여움 많이 받으셨겠다. 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일본서 나보나니. 아, 삼촌 일본에서 일본서 네 살 때 왔다 갑니다. 그 당시 일본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계리 와서 제일 좋은 집을 짓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좀 보는 사람들이 사길대 아니고 남군 1등 집이라고. 그러면 막내딸로 또 귀하게 크셨으니까 학교도 다 보내주고 그러셨겠다. 예. 학교를 못했수다게 돈 없어서가 아니고, 예. 우리 큰 언니가 시부모네 없는 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예. 밭에를 가 일하고 형부는 목선 배 타가지고 어부가 되고. 한 3학년 때까지는 겨우 했었다게. 아, 학교 3학년까지 하시고. 예, 3학년까지는 다녔고, 이제 언니가 일 못해가면 어머니가 아기 봐주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좀 크면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아마 바닷가 마을이라 물질도 하셨겠다. 물질도 조금 보호하고 또 전분공장 생겼었다 거기. 전분공장을 오래 다니다가 이제 여한도 청산을 이제 물질 가게 됐어요. 부지도 가진 허난 오빠가 전혀 못 가게 막았수다. 전분 공장에는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거, 몇 씨? 그거 그때는 17살 때인가 16살. 그때 크나 나 더 안 컸수다게. 16살 때가 그렇게 큰. 발도 너무 커거네. 신도 안 맞았고. 뒤에서도 다 이제 다 압니다게. 너무 착하고. 그거는 돈 버는 재미였을까? 아니면 삼촌이 원래 그렇게 부지런해서 그런 걸까요? 부지런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돈 벌 그것도 아무나 못 들어갔어, 전복공장에. 아, 기과. 예, 사기로 공장이 그 마을은 커도 그 하나뿐이고 거의 서귀포에 나갔어, 돈 벌래. 자취생활 하면서. 근데 나는 그냥 우리 집 그 뒤에서 시작하니까 끝나도록 결혼할 때까지. 딱히 일거리가 없었던 시절. 전복공장 일은 쏠쏠한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물질하며 전복공장 일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중 대정읍 상모리의 총각과 결혼한 정동렬 삼촌. 시댁은 사삼으로 무너진 집안. 그로 인한 아픔이 아로새겨진 집이었습니다.
상무리로 시집을 오시게 됐는데 시집 와보니까 시댁이 어떤 곳이었을까? 와보는 어머니 혼자 계시고 말 듣기로 4.3 사건 때 시아버지가 공무원, 대중업사무소 공무원 하는데 29살에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4.3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달놀음에 백조일손에 이제 묻혀있고. 아, 백조일손 희생자 예, 중에 예, 한 분이시구나. 예. 어디 절간 창고인가 어디 은밀간 창고인가 몇 개월을 그대 갇혀뒀다가 어느 날 이제 한밤중에는 이제 어디로 실고 나갔대요. 지금은 잘 실고 나가는데 날이 새고 보니까 막 신도 벗은 던지고 허리띠도 풀러 던지고 그게 꼭 시아버지 신이라고는 못해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한참 막 실고 가는데 132명이라 해. 그 백조선 묘역지기 생각나는 대로 막 모사도 던지고 가는 사람, 신발 던지고 가는 사람 그렇게 답답해. 자손들 이거 보고라도 차지하오라고 예, 해. 가는 길 난리니라고 아마 또. 그리고 와보니까 또 형님 한 분도 한 살 돌 형님 시아지방 시숙이 있었고 동생 세 살 밑에 있었고 우리가 가운데라 해. 그래서 공부도 이제 어머니 혼자 힘들고 하니까 큰 형은 어디로 나간 것이 지금 행방불명 소문 못 듣고 있고 이제 우리 신랑은 그 당시에도 일을 해 살기 때문에 밭가는 일을 했답니다. 밭갈 일을 하고 밭가는 일을 학교를 안 붙이고 6학년 졸업을 겨우 마치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한문 서당에 얘가 부천 이제 그 한문을 배우는 중인데 집안에서는 예, 정말로 인정받았었다기. 그러면 그 한문을 그렇게 잘 쓰시던 남편분이 나중에 또 월남전에 참전을 하시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때 시국이 또 그래서 그 참전하시고 나서 막 마음 그 조바심 나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예, 텔레비나 뭐 이런 방송이 없어서 편지가 옵니다. 일본 저 월남서. 15일 걸리고 14일 걸리고 그대 그 편지 쓸 때는 아마도 잘 있다고 제가 편지를 썼는데 그동안도 모르지 않습니까? 최전방이라서 이 편지 쓸 때도 15일 전에는 괜찮았을 텐데 그동안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얼마 만에 돌아오신 거 말씀? 1년. 1년 계시다가. 그때는 군인을 만 3년, 36개를 꼭 해수게 운한 새카만 게 타불고 빠지고 너무 빠지고 불 하도 힘들게 오나 우리 할머니가 우리말로 이제 목숨만 살아왔구나 한 말을 예, 할머니 옛날 사투리로 쓸 것만 붙어왔구나 쓸 것만 붙어왔구나 막 어루만지면서 예. 월남전 파병의 여파는 상당히 컸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남편. 그런 남편을 대신해 팔을 걷고 나선 정동열 삼촌. 사남매 공부를 위해서 주먹 불끈 쥐었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다면 세찬 비바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식들 생활하고 교육은 다 삼촌 혼자서 도맡을 수밖에 없었겠다. 예. 삼촌 안 해보신 농사가 없다면서 말씀. 이게 일반 농사는 농사대로 하고 고구마 심고 뭐 보리도 갈고 유채 갈고 이렇게 하고 그 외에 한 거는 부업이라 해. 외순 지금 참외 농사도 했고 수박도 했고 때로는 물레. 하여튼 뭐 우리 밭에 갈 밖에 비나 안 오면 밭에 나가고.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힘드신데 아이들을 그냥 여기서 공부시켜도 될 텐데 다 시에까지 아이들을 공부시킨 이유는 아니, 뭐 때문이었을까? 나 마음은 난 못 배워도 아이들만큼은 절대로 농사 지지 말고 시에서 만든다. 전학 하는 때도 나가 너무 모르고 못 배우고 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 인척 하나 없이 그냥 막 떠드는 거라 이제 전학 간다고. 그럼 이제 중앙국민학교 이제 입학하고 이제 딸도 그뒤 어느 고등학교 가고 하신 뒤 집을 얻지 못하는 거라 예. 어느 날은 또 예, 집을 얻었으다. 어떤 할머니한테 가서 얻어놓고 얻어난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제 가속에 뭐 이만히 술 먹은 아들 당신 누군데 나가라고 예. 막 이쪽 하는 거라 그냥
어떤 아이들 셋 데리고 갔는데. 예. 어떤 겁니까? 할머니들 술 먹은 아들 대변도 안 오고 아무 나왔어. 나오나니 저 우리 아까 딸 엄마 집에 가게 우리 집 보수가 가게 가게 하는 날 가마시라 막나 잘 울어지는데 그때 눈물도 안 납디다. 주로 설레서 운된 말 번쩍 오른 말 그때 난 눈물 안 납디다. 덜 서러워야 운다고 예. 눈물이 안 나고 안 납디다 그냥. 와 삼촌 대단하신 게 그 정도 되면 아유 그냥 고향으로 가자 아이들 끄성 울 거 닮은데. 아니죠 이게 시작을 해서 뭐 차이야죠. 삼촌 왜 그렇게까지 아이들 교육에 그렇게 매달리셨수가? 나가 못 빼야 수게 한이 외쳐 수게. 그것 때문에. 예 그냥 난 못 빼야도 아이들만큼은 잘 배워야 되고 농사 안 치지 말아야 된다. 예, 세참 말하면 내가 먹고 아이들만큼은 참 육지 일부는 못 가더라도 제주시내라도 가서 좀 아이들을 좀 잘 해보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못 배운 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 안간 힘 다해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뿌듯한 것은 자녀들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값진 평생 밥이 되고 힘이 되는 공부라는 유산을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잘 키우려고 이를 낭불고 키우는 게 제주 여자답수다.